이런 게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아? 저희가 달보스입니다. 선영이가 책임점이다. 선배님의 호빵 과자를 받았습니다. 어? 고기 거 아니야? 약간 향은 캐러멜 과자 향? 근데 또 엄청 달달한 향. 고기도 있단 말이야. 그 고기 고기. 도착했습니다. 잘 챙기세요. 예. 저는 문제가 조금 있대요. 왜죠? 탑승권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차를 다 마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게이트로 왔습니다. 게이트를 타고 나왔습니다. 게이트를 왔습니다. 게이트를 타고 나오는 건 뭐죠? 저희는 열차를 타러 왔습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와, 좋아요이다. 탑조. 이제 제2공항 터미널로 가는데 이유. 갑자기 눈 마주침.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우린 이렇게 힘들어도 일본에 가면 기분이가 좋을 거예요. 와, 비행기다. 지금 실시간으로 큰일 나면 저희 50분까지 지금 탑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죠? 3시 41분이에요. 40분 만에 비행기 타기. 도전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어서와. 일본은 처음이지? 어, 처음이야. 빛난다. 내가 일본에 가더니 빠른 입장. 이 탑승 완료. 저 완전 맨 뒷자리예요. 오늘 나의 비행기 메이트는 하연님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처음 타는. 오, 진짜요? 하연아 왜 신발 안 벗고 탔어요? 여하튼 저희는 즐거운 비행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할 중입니다. 도착. 굿데이. 진짜 들어갑니다. 우와, 짐이 다 나와있어. 우리가 늦었다. 공항에서 나왔습니다. 관계자분들 만나서 촬영도 하고 했고 이제 호텔에 가서 짐만 맡기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데요. 일본은 오른쪽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호텔 도착! 이게 뭐예요? 우럭제인데요. 짱 신기하죠? 우럭공짜이. 저희 이제 어디 가죠? 밥 먹으러요. 야, 오늘 우리 이동만 5시간 했어. 와, 폼 미쳤다. 밥 먹으러 가봅시다. 다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뿅.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븐일레븐을 와봤는데요. 뭔가 생각보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게 많이 없었지만 매우 만족스러워요. 어? 아, 분위기 파괴? 아니, 제가 왜 탁 소리가 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겐다즈 멋진데요. 일본은 하겐다즈가 굉장히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맛있다고 뜨길래 샀습니다. 오픈! 근데 문제는 여기 숟가락이 없겠죠? 일단은 숟가락 없으니까 마실게요, 그냥. 저 문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면 안 돼요. 소령의 차륙쇼. 으이야! 부셨어요. 짜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위에 찹쌀떡이 있고 아래쪽은 그냥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식감은 쫄깃이 아니라 진짜. 살짝 제리 느낌? 이게 딱 맛있는. 와 역시 하겐다즈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맛있어? 맛있어. 인절미 맛? 먹어야 돼. 나도 한 입만. 한 입만 충분. 등장해. 무찌가 진짜 맛있다. 무찌가 사면 먹는데? 저 진짜 아이스크림 러버로서 하겐다즈 사랑합니다. 초록이도 하나 먹을래? 뭔데요? 젤리. 저도요. 그냥 근데 진짜 그냥 딱 포도인데 신맛 나는 젤리. 감사합니다. 정은 언니가 준 포도 젤리. 아, 맛이 완전 똑같은데요? 그치. 또 논쟁 뭐 있죠? 논쟁은 만들자. 만두 논쟁. 죽순이 아주 완전 초코송이. 뭐야 그건? 죽순. 아니 초코송이의 그 사촌이라고. 맞아 맞아. 하길래 신기해서. 개인적으로 찍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다 따라 있네. 하나 둘셋오 우리 장 우리 장거리즈다. 장거리즈야 우리. 우리 평창. 평창. 여기 창녕 제주도. 제주도. 진짜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와 대박이다 이건. 이건 아, 대박이다. 이 와중에 남자친구 언급을 하시는 건가요? 언니 여기 저 빼고 다 연애하시잖아요. 소름이 없어요? 왜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